듀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내가 왔듀오.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듀오. 아, 네, 저 이쪽에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려. 뭔가 여기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다음 내 짝이 어딘가 있다라는 애틋함, 뭔가 반가움이 있는데. 박수경 대표님과 함께 네. 보스토크 먼저 진행을 하기 전에 어떻게 좀 제 개인적인 이걸 좀 채워도 되는 시간일까요? 저희가 미리 오신다고 해서 저희 이제 매칭 시스템에서 어울릴 만한 상대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특별하게 저희가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이하고 직업, 외모. 이제 보통 많이들 보시니까 그래서 어울릴 만한 상대를 저희가 한 3명 정도 뽑아놨거든요.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이런 쪽에서는 제가 아예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다 만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상대가 또 이분 부장님을 보고 싶다 해야지 저희가 소개가 들어가서 이제 미팅 날짜를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좀 긴장이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분 중에 뭐 세 분 다 만나고 싶다 아니면 한 분만 보고 싶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제 본부장님에 대한 소개가 나가요. 뭐 몇 살에 뭐 이씨 남성분이 있으신데 보고 싶어 한다 했을 때 그분이 아 좋아요 저 만날게요 하면 이제 양쪽으로 약속 시간하고 장소 잡아서 미팅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나중에 저한테 팁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 드립니다. 그거 사실은 사진이 있고 아직 정식 저희한테 인증받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순 없어요. 보여드리고 다시 저희 회수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회원 가입하시면 저희가 메일로 별도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결정했는데 지금 이게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가입하시고 회원이 되셔야. 저희는 회원이 아닌 분한테는 소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보스입니다. 그럼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몇 등급입니까? 나는 몇 등급일까를 굉장히 궁금해들 하셔서 오자마자 그거부터 묻는데 저희가 그렇게 등급을 나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봐도 1등급이지만 이 사람하고 매칭되는 사람이 없으면 뭐 거의 최하 등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드리는데 인기는 굉장히 있을 부류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경제적인 거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외모도 뭐 호감형이시잖아요. 이번 부장님 그러니까 많이들 보려고 하실 것 같아요. 침 한번 삼키시고 얘기하시는 아니 아니야. 아이고 저희는 계속 얘기지만 본인도 모르는 장점을 자꾸 끄집어내서 예. 이걸 가지고 어필을 하셔라라는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가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트렌드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만남에도 트렌드가 좀 많이 적용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전 혹시 2014년과 24년 이게 좀 요 10년 사이에도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죠.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예를 들면 직업은 공무원 키는 여성이면 뭐 160, 남성이면 뭐 175 가사는 뭐 얼마 정도 학교는 뭐 대졸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요렇게 딱 기본적인 이상형이 있었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올 때까지 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형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오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무하고 나는 결혼 안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반해가지고 다행히 저희는 30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맞는 상대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항상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무려 12년간을 활동하신 회원이 계세요. 가입할 때도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이제 한 20대 후반에 오셨는데 그분이 거의 이제 40대 초반에 결혼을 결국은 저희가 성사를 시켜드렸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한 번 텀에서 이제 모든 활동이 종료되면 또 재가입을 하시고 삼가입하시고 하시는데 최고 가입수예요. 19가입을 하시고 결국은 성원을 하신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아주 짧게 끝나신 분들도 있어요. 소개하자마자 3일 만에 저희는 결혼합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하신 분.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고 두 번째 만나서 가족 뭐 다 인사하고
세 번째 만남 하시는 3일 날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딱 결혼하기로 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커플도 있습니다. 딱 내가 이런 보석이지 있구나 느낀 순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 어릴 때부터 되게 풀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내 의견을 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게 되게 약간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그냥 뭐 반장, 그다음에 뭐 학생 대표 뭐 이거를 되게 좋아했고 그거를 즐기면서 아, 나는 보스 기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일과 사람,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두 커리어를 다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회사 일과 집안 일에서 이거를 자꾸 막 헷갈려 안 하고 딱 회사 가면 회사 일만 그리고 집에서는 회사 일 딱 있고 집안 일만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남편 그래도 일을 하는 아내를 위해서 많이 본인도 희생한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큰 위기와 혹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원래 그 꿈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오랜 기간 공부도 하고 시간 강사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던 자리는 안 나오고 우연한 기회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회사에 왔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거의 30대 중반의 중고 신입이 돼버리니 주변이랑은 또 언밸런스가 있어서 힘들었으나 결국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신입이니 그 또래보다는 정말 프레쉬하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최연소 임원이 됐다라든지 이런 게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 보니 인생의 꿈을 너무 하나만 꾸지 마라. 한 두세 개는 서브로 갖고 있다가 안 될 때는 빠른 태세 전환도 노하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왠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저출산과 비혼 시대에서 듀오의 돌파구와 역할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비혼 인구가 늘수록 반대로 결혼하고 싶은 분들도 반 이상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하고 사귀자는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히려 의뢰를 더 하는 추세예요. 전체 숫자는 죽어도 저희의 파이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으면 정말 같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정말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는 일에 매진을 하는 거랑 저는 이제 요즘은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이 힘들면 최소한 그냥 같이 살아도 된다. 근데 연애는 해라. 긍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해요.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는 일이 이래서 마지막 키스가 아,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분에게도 혹시 듀오 등록을 권유하십니까? 아유, 지금도 계속 권유하고 있고요. 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살도 좀 더 빼고 외모도 좀 갖추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연봉도 좀 올라가고 하면 해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싶은데 일단은 계속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듀오의 다음 스텝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안 살아본 시니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제는 건강도 그 나이랑은 다르고 좀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더 하고 싶은데 일단 퇴직하고 직장은 안 나간다. 근데 이런 분들의 뭔가 사회적인 교류를 좀 저희가 잡아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뭐 시니어 소셜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연결해주고 이전 만남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이라면 이건 그게 아니라 뭔가 재밌는 사교클럽 같은 꿈 나이도 있으시고 뭔가 경제력도 건강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넓혀보는 거 이걸 저희가 지금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보스의 성공 비결 한 줄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타적 호혜주의라는 얘기를 항상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주고 받아낼 건 확실히 받아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줄 수 있을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려면은 내가 더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나를 더 발전시켜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가능하면 나를 좀 더 업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인들 결혼식 사회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네. 행진을 앞두고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 다른 지붕 아래서 다른 이불을 덮고 자라났던 이들이 이제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으려고 한 첫 걸음을 띕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도 혼자 덮고 혼자 지붕 아래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 덮을 수 있는 분을 꼭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경 대표님과 보스톡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위바위보 가실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몇 등급인지는? 아니, 등급은 상대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가지고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넣어서 ESQURE 검색해.